에이코디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디건은 개인적으로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야 좋다. 너무 좋다. 아 나도 이렇게 찍어보고 싶네요. 여러분은 지금 지극히 평범한 남자의 패션 이야기 식스의 채널을 보고 계십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식스입니다. 오늘은 연기면 연기, 매력이면 매력, 그리고 아빠면 아빠? 아하. 네 어쨌든 모든 것을 다 섭렵해가는 그런 남자, 오늘 바로 봉태규 씨의 데일리 룩들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남친룩 하면 뭐 키 크고 스펙이 좋으신 분들 많이 나오지만 오늘 소개될 봉태규님은 사실 뭐 키가 그래 크시다거나 그렇진 않지만 적절한 포인트와 함께 깔끔한 데일리 룩들로 많은 사람들을 받고 있어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특히 봉태규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가 왠지 저런 느낌의 아이템을 갖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하는 그런 아이템들을 가지고 멋지게 코디를 하시기 때문에 오늘 특히 여러분들께서 쉽게 좀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을에 어떻게 입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봉태규님 스타일링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입으면 좀 무난하겠네, 깔끔하겠네 생각하시면서 한번 따라 입어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조금 따라 입기 어려운 그런 포인트적인 코디들도 있지만 그런 것도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준비를 한 거니까요. 그냥 이런 것도 있네, 이렇게 입을 수 있겠네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코트 코디인데요. 사실 요즘 미니멀해지면서 이너조차도 되게 심플하게 가는 경우들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괜찮은 코디긴 하지만 자칫 잘못 입으면 되게 밋밋해 보일 수 있거든요. 봉태규님처럼 문양이 있다거나 아니면 컬러가 있는 그런 느낌의 이너를 한다면 쉽게 포인트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느낌도 한번 활용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진짜 다 깔끔하게 올블랙에다가 반스 신발로 포인트를 준 그런 코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블랙에다가 흰색만 딱 들어감으로써 되게 밋밋할 수 있는데 여기 딱 포인트가 됐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올해 트렌드가 색감의 통일감을 주는 게 트렌드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느낌으로 한번 살짝 신발로 포인트를 주는 것도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반스 같은 경우에는 원체 여러분들께서 쉽게 활용하는 그런 신발 중에 하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런 코디들도 참고를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세 번째는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네요. 우선 코트 컬러가 조금 밝은 아이보리 계열의 코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무난히 활용하시는 컬러가 네이비라든가 블랙, 이런 두 가지 색깔의 컬러를 많이 활용을 하실 건데요. 뭐 그런 컬러들도 좋지만 좀 더 과감하게 포인트를 주고 싶다 하시면 저는 아이보리 정도까지는 활용하기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가을에 점점 다양한 색깔들을 많이 활용하면서 코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보리 컬러 정도는 여러분께서 무난히 활용할 수 있을까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야 좋다. 너무 좋다. 아 나도 이렇게 찍어보고 싶네요. 네, 이 코디 같은 경우에도 이너를 좀 포인트로 준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꼭 이 컬러감이 아니더라도 다른 컬러감을 가지고 포인트로 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느낌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특히 신발도 어글리 슈즈로 이제 포인트를 줬어요. 그래서 셋업 같은 경우에는 깔끔의 대명사라서 항상 스니커즈를 많이 착용하신 경우도 있는데 요즘 점점 어글리 슈즈에 대한 것들이 디자인이 다양해지고 또 코디의 방법도 다양해지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해서 한번 어글리 슈즈랑 매칭을 하는 것도 좀 괜찮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코디가 뭔가 화려함은 아니지만 자연스러운 그런 느낌 때문에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에 탑부터 바지나 신발까지는 무난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컬러감에다가 캡으로 컬러감 포인트를 줬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컬러감으로 포인트 주고 싶은데 너무 어려워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캡으로 포인트를 주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로 하시고 특히 저는 이 코디 중에서 바지의 그런 핏이 이 룩을 더 잘 살렸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한번 코디를 해보시면 보는 사람도 착용하는 사람도 편안한 느낌의 그런 룩들을 연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있습니다. 네, 지금 카라트 자켓을 가지고 컬러감 좀 통일감을 주고 이너만 지금 하이트로 좀 포인트를 준 그런 코디인데요. 사실 이 코디 같은 경우는 컬러감을 잘 활용하지 않으면 되게 없어 보일 수 있는 그런 코디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컬러감을 잘 무난하게 활용하시지 않았나 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봉태규님께서는 이렇게 하이트를 이너로 줌으로써 깔끔하게 코디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좀 갈색을 좀 과감하게 활용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느낌으로 한번 활용해보는 거 괜찮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이번 사진도 진짜 코디가 너무 예쁘다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특히 봉태규님께서는 반스 신발 정말 잘 활용하시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몇 장의 사진을 보지 않았지만 거의 다 반스 신발로 구성되어 있을 만큼 반스를 정말 사랑한다는 느낌이 물씬 느껴지는데요. 특히 탑이랑 삭스의 그런 컬러감을 좀 비슷하게 갖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가 됐지 않나 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 코디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께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코디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맨투맨 같은 경우에는 로고가 크긴 하지만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캐주얼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맨투맨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디자인 정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여러분의 그런 스타일에 맞게끔 고르시면 될 것 같고, 또 특히 가을 계열은 삭스로 포인트를 많이 주고 있고 삭스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서 삭스로 좀 포인트를 주시는 것도 예쁜 코디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들고요. 사실 삭스를 어떻게 포인트 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무조건 전 처음에는 흰색, 검은색으로 먼저 시작하시고 점차 그런 색상들을 확장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코디는 적절한 더 포인트가 많은 그런 코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너 티셔츠에 좀 프린팅 되어 있는 거에 블레이저를 또 같이 결합해 줌으로써 심심하지 않게끔 그런 코디를 진행하였고, 또 팬츠가 하이트인데 하이트 팬츠는 활용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다른 패션 유튜버 분들께서 얘기하는 거 보면 점점 하이트 팬츠의 그런 중요성이 점점 올라갈 것이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작년에 크림 팬츠가 핫했었다면 이제 점점 하이트 팬츠의 그런 중요도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하이트 팬츠를 어떻게 코디하지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사진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코디 같은 경우에는 화려하지 않지만 뭔가 수수해서 더 좋다라는 그런 느낌이 든 코디입니다. 와이드함 그런 팬츠에다가 컨버스 그리고 떡볶이 코트를 매칭을 했는데, 떡볶이 코트도 코트의 그런 디자인들이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해서 한번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좀 괜찮다는 생각들이 있고요. 떡볶이 코트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아우터랑 이런 느낌의 코디랑 매칭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이번 코디는 전체적으로 어두운 계열의 아이템을 활용한 후에 신발로 좀 포인트를 준 그런 코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부터 말씀드렸지만 이제 올해는 신발로 포인트를 주는 경우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런 코디들이 신발로 포인트를 준 코디 중에 무난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코디라는 생각들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여러분께서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 코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잘 활용하기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우선 컬러감들이 여러분께서 무난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컬러감이고, 일자 핏 형태의 청바지에다가 하이트 삭스 그리고 로퍼를 착용함으로써 캐주얼하지만 그런 깔끔한 느낌까지 같이 잘 담아낸 그런 코디라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이런 느낌들이 꾸몄지만 꾸미지 않은 그런 느낌의 대표적인 또 코디라는 생각들이 들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한번 수수하게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 코디도 정말 예쁘지 않습니까? 이 코디가 뉴발란스 광고 때 찍은 사진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느낌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아노락 형태의 그런 제품과 함께 컬러감을 잘 매칭한 거라고 할 수 있고, 이것도 모자로 과감하게 포인트로 준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좀 캐주얼하게 여러분께서 좀 쉽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코디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 코디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디건은 개인적으로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가디건이랑 이렇게 매칭했을 때 너무 예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들고 와봤거든요. 특히 저런 무늬의 형태의 가디건은 유행을 쉽게 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래 활용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디건을 구매하실 때는 좀 민무늬 형태라든가 그리고 세미오거나 오버핏 형태로 활용하시면 아웃터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특히 저는 이 사진 들고 온 게 뉴발란스 신발들의 매칭이 너무 괜찮아서 들고 와봤단 말이에요. 크롭 형태의 그런 슬랙스에 삭스로 포인트를 주시고 가디건을 활용하시면 꾸민 듯 꾸미지 않은 듯한 그런 코디 또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마지막 코디입니다. 이번 코디 같은 경우에는 떡볶이 코트를 아주 캐주얼하게 코디를 한 모습인데요. 보통 코트를 코디하게 되면 대부분 댄디하거나 깔끔한 느낌으로 코디를 하시려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좀 캐주얼한 느낌을 물씬 풍기는 그런 코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떡볶이 코트가 코트 중에서 가장 캐주얼한 느낌을 잘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코트라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코디를 좀 활용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다양한 봉태규님의 데일리 룩들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좋은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봉태규님 같은 경우가 뭐 화려한 포인트가 있는 건 아니지만 신발로 포인트를 많이 주거나 또 신발 사용하는 것들이 바운스라든가 뉴발란스 신발든 여러분들께서 쉽게 다 접할 수 있는 그런 신발들로 코디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현실적인 그런 코디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물론 확실한 포인트가 있어서 부담스러워하는 코디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코디조차도 저는 여러분께서 충분히 도전해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들고 와봤으니까 그런 부분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패션 유튜버 식스였습니다. 빠이.